자, 무덤 64층 갑니다. 오늘 리메이크한 우리 강리, 강리 리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강리입니다. 자, 50레벨 강리 리메이크 해가지고 무효화 6회, 팀 전체 무효화 6회 추가됐습니다. 무탑에서 거기다 치명타 데미지 증가까지 50% 가지고 있고, 자체 면역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자, 패도, 패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체력 1로 만드는데 여기는 체력 1이 안 돼요. 층이 높아서. 대신에 전체 횟수 제버프 2회 차감 있네.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자, 파마 염주공이 좀 좋아 보입니다. 파마 염주공 3번 때려요. 무효화 3개 까요. 피해량과 방어력 감소, 요건 먹히나? 이거 한번 써봐야겠네. 자, 누구 죽었을 때 분신까지. 분신이 크게 쿨정덱 이용할 때는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안 좋아보이긴 하는데 일단 요걸로 제이블 한번 가볼게요. 19 또 춘리 넣어가지고 쿨감 한번 이용해볼게요. 친구는 크리스. 각성 쓰면 무효화 6회 리필된다고? 호라, 이걸로 무효 제거하고. 뭐가 들어가, 피해량 감소가 들어가네. 와, 피해량 감소 들어가니까 좀 지우네. 살아 있으니까. 나이트인데, 나이스인데 이거. 와, 좋네요. 상당히 좋네. 아, 춘희도 턴감 있어. 춘희 턴감으로 마무리하자. 야, 이거 게이지 오지게 줄였습니다 지금. 아, 그 쿨타임, 씨, 쿨타임 벌써 다 돌았어요. 소자 진통까지 개질이네. 어, 좋은데 이거. 잠깐만, 사라한테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여러분들, 파마 염주고. 아니, 개사기인데 이거. 파마 염주고 개사기야 이거. 잠깐만, 세 번 때린 데다가 뭐 거니까 사라한테 사라 오르까지 걸 수 있네. 야, 씨, 파마 이렇게 해서 바로 쓰잖아.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와, 한마디로 뭐 상대 카르노냐 이런 거 있을 때도 오르 걸 수 있겠네요. 오, 굉장히 색다르네. 64층 왜요? 여기 원래 어려워. 요렇게 되는구나. 변신전에. 자, 평타로 마무리 딱 찍어주고. 자, 바로 또 파마염주 계속 요, 계속 요 방법이야. 와, 이 방법 너무 좋은데? 와, 사라 거의 우리 팀인데. 대박이네, 이거. 아, 이거 쿨까지 계속 줄일 수 있고, 지금 순위 같이 넣어서. 그리고 치뎀이 있죠, 강리가. 치뎀 증가까지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여기 헬레니아 있네. 어, 잠깐만, 헬레니아 있네. 이런 씨. 어이, 잠깐만, 헬레니. 야, 씨, 헬레니. 야, 여기 헬레니. 헬레니아인데 그냥 온거 싫어? 아무 생각 없이 왔네 여기. 이거 강리 한번 소환해볼까 친구? 친구야 한번 나와볼래 한번? 아니야 미안해 친구야, 잠깐만 일단 좀 요거 좀 일단 헬레니아 좀 죽일게. 친구야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있어. 이야, 어? 자, 친구야, 친구야 나오자 친구야. 오, 잠깐만 죽어. 오케이, 위기. 오이씨, 다 어디 갔, 다 어디 갔지? 너무 여유 부렸나? 야, 부부 왜 안 죽냐? 부부 저거 피 찼네. 어우씨, 잠깐만, 개극혐이래. 잠깐만, 피가 찼네. 아니, 피가 차면 어떡해. 너무 막장으로 했구요. 뽕잉. 아니 저거 왜 안, 크리스 아직 1턴 남았네. 지금 부부 막말로 데미지 쭉 떠오면은 잡을 수 있거든요. 오, 잠깐만, 즉사 뭔데. 오케이, 자, 써주고.
자, 하늘의 빛.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지. 공격이 좀 감소되긴 했네. 자, 하지만 그 바로 개 털어버립니다. 강리 가야지. 패도 매력권 한번 써봐야지. 언제 써볼래 이거. 예? 어? 그분이 한번 써봤어요. 한번 써봤어. 찍어. 찍어주고. 자, 쟤는 죽었고. 높은 층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죠? 예, 이거 한번 더 보여드렸지. 방어력이 가장 높은 적한테 가는구나. 그럼 뭐 루디나 뭐 요런 거 있는 층에 상당히 또 이득이 되겠네. 평타 한번 허용하고. 자, 반사. 오케이, 평타로 마무리했네요. 깨서요! 깨서요, 쟤! 자, 이렇게 해서 64층 우리 강리 리메이크 리뷰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어우, 좋네요. 빠마염 주공이 상당히 좋네. 약간 트리 효과까지. 레이디. 플러스 약간 짬 레이디 효과까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이탈 아이고 수미 고맙습니다. 안녕.